안녕하세요. 오늘 기청소 테라피 받으러 오신 거 맞으시죠? 제가 다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 춥진 않으셨어요? 봄이 올 것만 같다가도 다시 금세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선물이 있어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드려야지 했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혹시 이미 가지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원래 이제 테라피를 하면서, 거의 최근도 아니구나. 거의 재작년 그 이전부터 갑자기 이제 양초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심신 안정에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비염에 맞는 향초를 고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는 게 많이 알려져서, 많이 구매도 하시고, 또 찾아와서 물어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고객님한테 좀 어울릴 만한 선물을 골랐어요. 각은 여기다 두고. 캔들은요, 레몬 라벤더 향이에요. 약간 향초를 처음 키실 때는 좀센 것보다도 잔잔한 향을 좀 익숙해진 뒤에 각자 취향에 맞춰서 사실 고르면 되기는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떠오르는 이미지를 생각해서 고객님을 보면 왠지는 모르겠지만 은은한 연보라 빛이 생각이 나고 또 지난번에 라벤더를 좋아한다고 하셔서 그때 한번 라벤더 향을 좀 피워드렸더니 마음에 들어 하셔서 레몬이랑 섞이게 좀 상큼한 향으로 준비했어요. 보면은 위에 작게 양키 캔들이라고 적혀 있어요. 귀엽죠? 양키 캔들은 이상하게 단지 모양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소장 욕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종류별로 다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불이 사용되는 거다 보니까 조심은 꼭 해야겠죠? 그러면 오늘 어디에 놔드릴까요? 이쪽에? 향초가 향에서도 좀 사람의 마음을 홀리게 하지만 여러 개 켜놓으면 그 은은한 분위기가 인공적인 불빛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아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쪽으로 편하게 누워주시고. 오늘은 아무래도 비가 와서 그런지 바깥 소리가 많이 울리네요. 귀쪽이 약간 민감하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부드럽게 면봉을 풀어줄게요. 청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부터 할까요? 이쪽부터 해드릴까요? 하다가 아프거나 좀 불편하시면 가볍게 손 대시면
청소 안 하신 지좀 됐다고 하시더니 진짜로 좀 기지가 있네요. 반대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할때 아프시거나 그러시진 않았죠?
양쪽 다 지금 장소는 맞췄고요. 청소하는 동안 제가 최대한 살살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귀에는 평소에 오지 않았던 자극이 오기 때문에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계시면 제가 천천히 명상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말을 해드릴 테니까 온몸에 힘을 빼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귀 양쪽에 이어머프를 좀 해드릴게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지만, 자, 그러면 명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기에 앞서서 서서히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더라도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지금부터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속도가 방금처럼 최대한 천천히 여유 맞춰주시면 다시 한번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이미지를 그려서 상상해 주세요. 당신은 지금 아주 포근하고 쾌적한 공간에 누워 있습니다. 마치 구름 위에 누워 있는 것처럼 온몸이 보송보송 기분은 점점 더 나른해집니다.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쉴 때마다 몸이 점점 더 나른해집니다. 머리에 힘이 쭉 빠지고
빠지는 느낌이 머리 정수리부터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천천히 내려옵니다. 양쪽 어깨에도 힘이 빠져서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 점점 더 내려가서 팔, 손끝까지 온몸에 힘이 쭉 빠집니다. 복부와 하복부에도 힘이 점점 더 빠지고 무릎과 발에도 숨을 내쉬면서 힘이 쭉 빠집니다. 제가 하나, 둘, 셋을 말할 때마다 몸에서는 기분 좋은 소름이 느껴집니다. 하나, 이제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듯한 아주 말랑말랑한 보근보근한 기분이 몸 전체를 감쌉니다. 포근하고 좋은 느낌은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쉴 때마다 점점 더잘 느껴지고 더 강해집니다. 다시 하나, 둘, 셋을 세면 아까와 같은 기분 좋은 소름이 온몸에 천천히 퍼집니다.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제가 반대로 셋, 둘, 하나라고 하면 기분 좋은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눈을 뜨게 됩니다. 셋, 둘, 이어머프를 뺐어요. 어떠신가요? 좀 나른하세요? 제가 그래서 담요를 가져왔으니까. 초는